안녕하십니까. 쿠자입니다. 그동안 쿠자도마는 소개하는 영상 없이 커뮤니티 공지 글로만 말씀드렸습니다. 이유는 대부분 사이즈가 준비된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 그 상황에서 영상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어요. 근데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고 또 재진행 요청에 이번에 조금 다행스럽게도 넉넉한 수량으로 진행이 가능해진 쿠자도마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출발하시죠. 먼저 간략하게 쿠자도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원목 도마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두께. 두께가 곧 내구성과 수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 따라서 쿠자도마는 수입된 통 원목을 직접 선별하는 걸로 시작. 우리가 원하는 두께로 제재 이후 자연건조와 인공건조를 통해 함수율을 10% 미만으로 낮춰 입고합니다. 이렇게 완전 큰 사이즈로 원하는 두께로 입고된 원목을 커팅 후 대패 작업으로 1차 면을 잡고 각자의 디자인으로 다시 커팅, 이후 80, 120방 샌딩 후 물을 묻혀 다시 건조. 이때 물을 먹은 도마는 다시 나무결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온 거친 면을 다시 한번 샌딩으로 잡고 각인 작업. 이후 마지막으로 최종 600방 사포로 마무리 면을 잡은 뒤 5일 바르고 12시간 건조. 이 과정을 두번 진행. 이후 마지막 컨디셔너 작업을 마친 후에 출고 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. 이 과정에서 입고 후 도마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두 번의 대패, 총 5회 이상의 샌딩, 3번 이상의 코팅이 진행되며 통 원목 도마 기준 4일, 엔드그레인 기준 6일 정도 소요됩니다. 평소 도마를 좀 구매해 보셨거나 많이 사용해 보셨다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쿠자도마의 실물 보시면 아, 이거 진짜 잘 만들었구나 딱 아실 겁니다.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저가형 도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이렇게 탄생한 세 가지 스타일의 쿠자도마입니다. 먼저 쿠자 리얼 엣지. 이 녀석은 북미산 월넛, 호두나무, 통 원목 페이스 그레인 도마이며 이렇게 마른 목골 모양의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. 3.5cm 안정적인 두께의 도마는 뒤틀림에 강하며 인공색소나 보존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 미네랄 오일로 코팅, 100% 통 원목 그 자체입니다.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이렇게 총 4가지이며 이걸 다시 비교해보면 이렇게 가장 큰 엑스라지 사이즈부터 라지, 그 다음 미디움, 그 다음 스몰 순으로 그 위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2cm 주방칼입니다. 도마의 사이즈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스타일과 환경에 맞게 선택. 정확한 사이즈와 무게는 영상 마지막에 제가 표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. 다음은 쿠자 셰프 도마. 이 녀석은 북미산 월넛 호두나무와 북미산 화이트 오크를 사용해 만들어진 페이스 그레인 도마로 가로 51, 세로 32,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난 크기로 특히 4cm 두께가 주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뒤틀림, 변형의 가능성이 낮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5단계 이상의 샌딩을 거친 후 오일로 코팅하며 바닥에 실리콘바를 기본으로 장착, 사용 시 충격과 밀림을 방지해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셰프 도마는 엄청난 사이즈로 평소에 큰 사이즈의 도마를 원하셨던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으며 정확한 실측 사이즈와 무게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릴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도마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엔드그레인. 쿠자 엔드그레인은 다른 품종을 전혀 섞지 않고 100% 북미산 월넛만을 사용, 일관적인 나무의 결, 모양을 살려 제작하고 있어 짜투리 나무를 섞어 만든 저가형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. 가로 45, 세로 28, 두께 4cm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움과 안정감이 있으며 실제 엔드그레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페이스 그레인과 달리 칼 자국이 많이 남지 않고 나이테가 칼날을 받아주는 느낌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. 이런 엔드그레인 도마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한개 도마를 제작할 때 나무를 섞지 않고 통 원목을 그대로 사용했는지, 어떻게 집성했는지, 또 작업자의 기술력과 마감 처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쿠자 엔드그레인은 나무의 결, 마감, 두께, 완성도는 차별화된 프리미엄급으로 어떤 제품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. 세 가지 스타일의 쿠자 도마의 가로, 세로, 무게까지 기준이 되는 스펙표입니다. 하지만 자연에서 온 나무의 무늬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며 사람이 손으로 하나씩 만들다 보니 지금 보고 계신 기준 사이즈에서 두께 0.3cm, 길이 1cm 내외의 오차가 발생될 순 있어요. 지금 보고 계신 이 녀석들은 모두 수작업으로 탄생한 녀석들이며 이렇게 깔끔한 작업 환경에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실제 리얼우드 대표님은 제품이 아니라 내 새끼들이라고 표현하시니까요. 지금까지 이렇게 쿠자도마를 영상으로 처음 보여드렸습니다. 쿠자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. 쿠자가 만들면 확실히 무언가 다르다는 걸. 이상 여기까지 쿠자였고요.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쿠바.